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위주로 하는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외교 수단으로서는 외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기업, 그 NGO들이 세계 질서 형성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특히 SNS를 통해서 정보의 전파의 속도와 폭이 이전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외교의 주체, 외교의 수단, 외교의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먼 나라와 이웃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서남아, 태평양, 유라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신뢰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 시장권과의 경제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설, 녹색기후기금 유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등 미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경험을 나눔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제외 공간을 공공 외교 전처 기지로, 한류 확산 지원, 우리 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공공 외교 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1,4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20만 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지니. 외교부. 불타는 꽃중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 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마토파도 젠틀맨 마리아, 이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마리아, 용기 빼기 똘끼 멋쟁이 마리아. Damn girl, you so freaking sexy. 마토파도 젠틀맨. 마토파도 젠틀맨. 마토파도 젠틀맨. 마리아, 이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마리아, 용기 빼기 똘끼 멋쟁이 마리아. Damn girl, you so freaking sexy. 마토파도 젠틀맨. 새로운 한류의 시작, K-food. K-푸드의 맛과멋을 알리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세계 10개국에서 열린 예선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10인의 K-푸드 도전자들. 한국 음식이 많이 좋아합니다. 한국 가서 1등 꼭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본선을 위해 8월 마세고장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실력과 열정을 가린다.
골드 월드 페스티벌.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의 추억. 이제는 한식이다. 케이푸드 바람을 일으킬 글로벌 프로젝트가 찾아온다. 세계의 10개국 한식 고수들의 자존심 건 요리 대결. 2014 케이푸드 월드 페스티벌. 행복 찾 프렌즈 오브 모파와 함께하는 외교 톡톡 시즌 2. 안녕하세요. 외교톡톡 시즌2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프렌즈 오브 모파 2기 한재원. 저는 안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교톡톡은 이번이 두 번째 무대입니다. 작년 9월 성신여대에서 프렌즈 오브 모파 1기 분들이 세 분의 대사님을 모시고 처음 외교톡톡을 개최했었고요. 오늘은 이곳 고려대 수펙스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 소셜방송 라이브 모파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재원씨,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먼저 토크에 앞서 약 20분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면 오준 본부대사님과 마영삼 공공외교대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공공외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크 후에는 약 2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적어주신 질문에 대해 두 대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나영씨,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행사장이 들어오시기 전에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셨고 이벤트에 응모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8분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영화 티켓 등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는 대사님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외교톡톡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세요. 네, 먼저 첫 순서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가 있습니다. 나영씨, 지난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저는 뉴스를 통해 G20 정상회의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세계 경제를 기유하는 반열 그룹에 들어섰구나. 네,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도요.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여러분들처럼 저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나가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 비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네. 나영 씨도 그럼 이번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유엔과 김하영 서기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김하영 서기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정말요? 빨리 서기관님을 모셔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외교부 유엔과의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도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두 분 대사님들하고 좋은 말씀 나누시기 전에 저는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제기구 진출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국제기구 진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커서 국제기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손 번쩍 들어주세요.
아,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제기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한번 가보신 분 혹시 있을까요? 예, 몇 분 보이시는데 저 오늘 홍보도 조금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컨트롤이 좀 안 돼가지고요. 예, 그러면 요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세하게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사실은 국제기구에 어떻게 하면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요 밑에 있는 방법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넘겨주세요. 좀 익숙한 사진이 하나 떴죠. 저희 반기문 사무총장님 사진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반 사무총장님이 이제 유엔의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그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더 진출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UN 하면 뉴욕에 있는 UN 본부, 그 만국기 펄럭이 있는 그 건물을 많이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실 UN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모습이 뉴욕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제네바, 나이로비, 뉴욕도 물론 있지만요. 비엔나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루샤라고 혹시 어디 있는 어느 국가에 있는 도시인지 아는 분 계세요? 어디? 예, 맞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아루샤라는 도시에 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 UN 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다양한 분야로 UN이 분포해 있고 또 국제기구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는 국제기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간단한 얘기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를 근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저희가 좀 그려봤어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고위직 분들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시는 자리라서 저 꼭대기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슬슬 취업 준비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실력을 조금 더 쌓으시고 경험도 많이 쌓으셔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게 P급이라고 하는 실무직 전문직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경력에 따라서 등급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소개해드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로 UN 등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아주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UN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기구에 진출을 해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한 480여 분 정도, 500분에 달하는 분들 정도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많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질문이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크게 저희 뭐 당연한 얘기인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문 지식이랑 관련 경험 그리고 언어 능력입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어 능력이라는 건 사실 UN이라는 국제기구가
6개의 공용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불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남미 지역에 있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주로 공용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원하시는 기구나 직위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서 이 직위, 이 기구에서는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그거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기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에 분포를 해 있고 또 많은 기구들, 많은 분야에 따라서 정말 많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공이 예컨대 뭐 국제정치학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국제기구에 아마 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예컨대 여기 경영대인데 경영이나 회계 쪽을 전공하신 분들도 국제기구에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세부 전공 분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 전공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을 찾습니다라는 공고를 띄웠을 때 훨씬 더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전문 지식이랑 관련 경험, 언어 능력 세 가지를 같이 갖추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건 넘어가 주시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그 어떻게 하면 실제로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요건데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뭘 준비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석 응모인데요.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정부 공무원을 뽑는 공채 시험 같은 거랑 좀 다른 점이 구체 직위별로 공석 공고가 하나씩 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게 careers.un.org라고 여기에 UN 사무국에서 올리는 이제 UN 각 기구의 공석이 생기면 그 공석에 대한 공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이 모두 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많은 공고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 갈 자리 없겠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똑같은 공석 공고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한 개의 직위에 뭐 막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응시 원서가 이렇게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공석 공고에 지원을 하시려면 사실은 일단은 학위도 있으셔야 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좀 쌓으셔야 돼요. 그 공석 공고를 하나 뭐 시험상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자리인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학위와 경력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이 직위에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과 학위를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직위에 한번 나중에 응모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석 분야 관련해서 저희 또 이제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매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라는 거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5월에 이제 4일간에 걸쳐서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때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관님들을 모셔보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제기구에서 일한다 하고 하면 국제정치,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만
이만큼씩 몰려든대요. 근데 이제 국제기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고 굉장히 다양한 뭐 인사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이나 회계 쪽을 담당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미처 내가 국제기구에 일할 수 있는 전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 공석 분야에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그 분야별로 이제 공석 공고를 찾아보셔서 내가 이런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 맞는 직위는 뭔지 사실 하나하나 이제 검색해 보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좀 공을 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UN 커리어스 홈페이지고요. 아이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공석 공고에 응모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UN의 이제 취직, 흔히 말하는 취직을 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YPP라는 건데요. YPP는 이제 예전에는 NCRE라고 부르던 UN 사무국의 공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UN 사무국의 공채 시험인데 이제 위에 저 리본표에 보시면 UN 정규분담금 대비 미진출, 과소진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채 시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UN 회원국들의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행스러운지 안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UN 사무국 내에서 이제 적정 진출 수준 UN 사무국이 생각하는 적정 진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포해 있다고 UN 사무국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YPP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올해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12월 3일 날 YPP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UN 커리어스 아까 그 홈페이지 가시면 YPP 관련해서도 역시 공석 공고 형태로 공지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선발하는 분야가 달라지는데 그 분야별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야라면 지원을 하셔서 예, 그 다음에 쭉쭉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응시 자격인데요. 쭉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따로 있어요. 그건 거기에서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국제기구 진출 경로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JPO라는 제도입니다. JPO 제도 들어보셨죠? 네,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UN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임무 시작하신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UN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UN 가입 역사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국민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작하게 된 9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JPO 제도라는 건데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라고 해서 정부가 일체 비용을 부담을 하고 1년에서 2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국제기구의 여러분과 같은 이제 젊은 인재들을 수습 직원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수습 직원으로 파견이 끝난 이후에 JPO 근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UN 정규 직원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정규직으로 진출하시는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개인의 노력하고 제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JPO로 근무를 하셨다고 해서 100% 전부 다 UN 정규직원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지난해에 예규 관련 예규 개정을 해서 이제 만 32세 이하의 우리나라 국민이시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일단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셨다가 1, 2년 후에 이제 학사 학위 받으시고 사실은 석사 학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정도 좀 경력도 좀 쌓으시고 한 후에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JPO 제도를 좀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 세 가지 진출 방법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UNB라는 기구예요. UNB는 사실 UNDP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UN 개발 계획, UN의 개발 현장에서 모든 정책을 관할하는 거의 총괄격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UNDP 산하의 기구고 UN 자원봉사단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UN의 그 UNDP나 혹은 개발 업무를 하는 다른 국제기구의 개발 현장에 자원봉사단원을 투입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UNB로 파견을 나가시게 되면 이게 전 세계 주로 개도국이 되겠죠. 개도국의 개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제 UN의 개발 업무를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UN 봉사단원이 되시는 거는 사실 UN 정규 직원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 진출 방법으로 소개드리지는 않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UN에서 일한다라고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개발 쪽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어떤 업무를 하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사실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 경험의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 추천을 드리는 제도고요. 이 UNB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JPO도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UNB도 이제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또 이제 나가서 UN 정규 직원으로 가는 길목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UNB 제도도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하반기 이제 지금 주로 UNB로 나가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전문 봉사단원들이세요. 전문 봉사단원이라고 하면 아까 JPO 지원 자격 말씀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플러스 석사학위가 있으시고 이제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나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젊은 분들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 하반기쯤에 조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UNB로 이제 봉사를 하러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확정 단계는 아닌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찾아보시면서 이제 관련 공고가 뜨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턴십도 있고요. 뭐 시간이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홈페이지에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요게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주소 여기 나와 있잖아요. www.unrecruit.go.kr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도 업무를 맡게 되면서 깜짝 놀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많은 양의 정보를 차곡차곡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경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 좀 마치겠고요. 혹시나 짧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오늘 두 분 대사님들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저희도 김하영 서기관님의 강연을 듣느라 올라오는 것도 깜빡할 정도였는데요. 네, 여러분 도움 많이 되고 있으신가요? 네,
나영 씨는 어떠세요? 최현 씨, 저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거든요. 또 서기관님께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김하영 서기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외교부 Friends of MOPA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준 본부대사님과 마영삼 공공외교대사님을 모시기 전에 두 분의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씨,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저는 오준 본부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준 본부대사님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78년 외무부에 입부하여 국제기구 정책관, 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다자외교 조정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주 싱가포르 대사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현재는 외교부 본부대사님으로 계시고요. 또한 대사님은 그림 그리는 외교관으로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재현 씨도 그럼 마영삼 공공외교대사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영삼 공공외교대사님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네, 81년 외무부에 입부하셔서 유엔국 인권사회과장, 아프리카 중동국장, 주 팔레스타인 초대대표, 주 이스라엘 대사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초대 공공외교대사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이력이 한 줄 더 있습니다. 국제탁구연맹 공인탁구 국제심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네, 두 분을 모시기 전에 오늘 토크쇼의 진행을 맡아주실 아나운서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저희 라이브 모파, 프렌즈 오브 모파 편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강령화 아나운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KTV 한국정책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령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보고 한 넉 달 만에 그쵸. 다시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지난번 행사 때도 굉장히 준비한 내용이 알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네. 행사 역시 열심히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열정? 네,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는 뿐만 아니라 또 인터뷰 그리고 영상 편집과 촬영까지 프렌즈 오브 모파 2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오롯이 프렌즈 오브 모파 2기의 노력으로 탄생한 작품이 오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학생들과도 많은 교감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던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랑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어설픈 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한테 이제 공공외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물어봤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부끄러웠었는데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행사를 무사히 치르는 것 못지않게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준비하면서 소중하게 가슴속에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네. 자, 본격적으로 공공외교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대가 되실 텐데요. 대사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올게요.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공공외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에 담아봤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공공외교요? 네. 아니요, 저는 생소한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 뭔진 모르겠네요.
공동 외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함께하는 외교, 뭐 나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외교.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공공 외교라고 하면 아마 민간이나 기업이나 좀 NGO 단체들에서 이제 뭐 가서 집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학습 활동을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활동 전부가 좀 공공 외교로 볼 수 있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좀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I know what public diplomacy is. Well, I guess my idea of public diplomacy is just like good relations between people and the public. 공공 외교요? 네.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공공 외교하면 아무래도 공식적인 외교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냥 뉴스나 언론 통해서 몇 번 들어봤어요. 그게 약간 민간 외교 같이 좀 그런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걸로만. 약간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는 거 정도만 알고 자세하게는 모르고. 네, 좋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마이크는 되는군요. 자,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공공외교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궁금증을 오늘 조목조목 풀어주실 주인공들 이 자리에 모실 텐데요. 오준 본부대사님, 마영삼 공공외교 대사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 앉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프렌즈 오브 모파 친구들이 대사님을 이 자리에서 뵙기 전에 사전에 찾아뵙고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 서포터즈 친구들 만난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오 대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나오시죠? 네, 네, 나오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외교 톡톡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외교부에 있지만 제가 지난 3년간은 싱가포르에 대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이런 것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처음 알았고요. 굉장히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Friends of MOFA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구나. 저한테 와서 막 저희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과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 대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네. 그 스포츠들이 와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공공 외교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다른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더 많이 알고 있다 했는데 그 사회자가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야, 이게 참 대단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제 뒷조사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요번에 한 번만 나오고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재밌게 또 우리 프렌즈 오브 모파 친구들을 만난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사회자들이 두 분의 이력을 공개를 했잖아요. 인상 깊은 이력 한 줄씩 더 가지고 계신데 무척 바쁘실 텐데 언제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국제 경기에서 탁구 심판도 보시는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벼운 질문으로 어떤 계기로 이런 취미들 갖게 되셨는지 한 번 더 여쭙고 싶네요. 제
제가 외교부에 들어온 지가 앞으로 한 32년 정도 됐거든요. 아마 그 32년 동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냥 혼심의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쌓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많은 시간, 32년간 하는데 주말에 또는 저녁에 좀 시간을 활용해서 내 자신의 취미생활도 하고 또 심신의 피로도 풀고 하는 걸로 해서 탁구를 취미생활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오대사님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중고등학교 때 미술반에서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는 걸. 근데 외교부에서는 아까 마 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뿐 아니라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게 저는 어떤 직장에서 조직에서 생활을 하든 간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외교부에도 음악 동호회도 회장도 제가 했었고 네. 또 달리기 동호회라는 것도 있어요. 예체능이 능하시군요. 그런데 미술 동호회는 없어요. 미술은 혼자 하는 거라서 동호회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미술 동호회는 없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뭐 음악이 됐든 뭐 체능이 체육이 됐든 아니면 미술이 됐든 그런 걸 외교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같이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즐길 수 있을 뿐 아니고 네. 외교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특히 요새는 이제 앞으로 공공외교, 문화외교 얘기하겠지만 그런 외교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딱딱하게 뭐 하고 또 만찬이나 뭐 이런 식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외교인데 그런 거 말고도 요새는 여러 가지 다른 문화활동 이런 것을 외교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런 거를 저는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임으로 생각했지만 아 이런 거를 외교에도 활용할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미술 얘기하셨는데 그림을 그려서 그걸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로 연화장으로 세 번 만들어서 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받아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해봤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언젠가는 사회생활을 하실 테고 또 직장인이 되실 텐데 어떤 직장에 가시든 간에 이 두 분 대사님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또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네. 덧붙여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오준 대사님은 못 듣는 걸로 하고 제가 여러분하고만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외교부 선배님이십니다. 이건 사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림 그리는 외교관 멋지지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 드럼 치는 외교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 오준 대사님이 드럼 치는 외교관이세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취미생활 얘기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커리어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지금 외교관님이시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대를 이으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롤 모델 하세요. 야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여기 나오기 전에요. 네네. 이렇게 다 짰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마대사님을 칭찬해요. 또 앞에 순서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외교가 무슨 말인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마영삼 대사님께서 초대 공공외교 대사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현 외교부에서 이렇게 공공외교에 집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공공외교는 어떤 것인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공공외교가 무엇인지 하는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외교라고 하면은 이 정부와 정부 간의 이 소통, 교섭, 협상 이런 걸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대표가 나가는 거죠. 주로 이제 외교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접촉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아 그러면은 이것을 그런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외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국의 외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 이 과정도 공공외교 범주에 넣자라고 하고 또 외국 국민들하고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쪽 국민들하고 상대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하고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거부감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좀 부드러운 거,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거죠.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걸 매개체로 해서 접촉을 하는 것. 이걸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럼 요즘 이렇게 열심히 공공외교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 부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무역을 얼마만큼 더 확대하고 또 외국 투자를 얼마만큼 우리가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대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외국 사람한테 아주 좋아야지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단국이죠. 한국이라 그러면은 불안하다 이런 요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터라는 이 불이익을 이제 앞으로 공공외교를 통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 대사님께서는 좀 전에 마 대사님께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깊이 들어갔을 때 공공외교가 문화외교와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선 나오기 전에 짰으니까 우리 마영삼 대사님은 제가 우리 외교부에서 아는 동료들 외교관 중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그 열성과 진지함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 대사님이 우리 공공외교 대사라는 걸 외교부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처음 만들었는데 마영삼 대사님을 공공외교 대사로 하시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싱가포르에서 들었을 때 정말 잘 됐다. 왜냐하면 이 공공외교가 우리 나라에 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외교라는 말이 조금 얼른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번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misleading한데 네. 왜냐하면 공공외교 그러면 아까 어떤 분 거기 비디오에서도 얘기하시던데 이게 영어로 public diplomacy잖아요. 근데 public diplomacy는 private diplomacy의 반대말 public diplomacy가 아니고 public을 대상으로 한 diplomacy입니다. 그러니까 diplomacy towards public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저는 대중외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public을 공공이라고 번역해서 공공외교인데 그러니까 아까 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알리는 그런 외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겠어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떠오르냐 했을 때 아, 한국 사람 하면 무슨 좋은 게 연상되면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북그라파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 스웨덴 하면 뭐가 생각나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 외국에 원조도 많이 해주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이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면은 좋은 인상을 갖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해야죠. 그래서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똑같이 잘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외교를 통해서 회사로 치면 PR이라고 할까요? 남에게 우리를 널리 알리고 바르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면은 똑같이 잘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것 이상의 효과, 이상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공공외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게는 공공외교가 특히 문화외교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우리 대중문화 특히 지금 전 세계, 아시아, 제가 했던 싱가포르에서도 뭐 한국 케이팝, 한국 드라마 안 보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외교를 잘하면 공공외교도 잘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제가 또 한마디 붙여볼까요? 네. 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토크 콘서트가 훨씬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네. 오준 대사님께서 우리 사전에 짜보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공외교 대사로 이제 임명받았을 때 아, 그 참 잘 임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공공외교 대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공공외교가 뭐지?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공공외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했던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짜고 했는지 안 짜고 했는지 아시겠죠? 아주 이 우리 대학생 친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낮춰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외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마영삼 대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그 사실상 말이 생겨나는 것은 1965년도에 플레처 스쿨, 미국의 플레처 스쿨의 이제 굴리온 박사께서 처음으로 그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우리가 인류 역사가 있을 때부터 그러한 것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록 공공외교라는 말이 붙여져 있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집단이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정치를 또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다 심리전이라는 것도 있고 프로파간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공공외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60년대에 이 공공외교가 생겨났을 때는 실제로 냉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체제 이 경쟁 때문에 공공외교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구권이 1990년대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재즈. 서방에서 이 Voice of America 그리고 BBC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공산권으로 막 전파가 날아갈 때 그때 공산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재즈를 들으면서 서방 진영을 동경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이 동구권이 허물어질 때 재즈가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재즈도 바로 이 공공외교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공공외교라는 단어를 듣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일이지만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상 꾸준히 있어 왔던 외교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함께 자주 거론되는 단어들과 좀 비교 대조를 해보면 좀 더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외교와 공공외교, 또 공공외교와 민간외교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오 대사님께 공공외교와 민간외교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여쭙게요. 그러니까 공공외교에 대칭되는 말이 민간외교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공공외교를 흔히 오해하고 싶다 했을 때 공공외교를 민간외교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제 오해가 있을 거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외교다.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민간이 그런 걸 하는 경우에 민간 외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공 외교는 정부가 하는 것만이 공공 외교는 아니고 그보다는 원래 본연의 외교와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본연의 외교는 정부 대 정, 외교라는 건 원래 정부 대 정부를 하는 겁니다. 한 정부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옛날 우리 18세기, 19세기서부터 하는 그런 대사를 파견하고 서로 양자 외교라고 그러죠. 서로 외교를 하거나 또는 다자 외교라고 그러죠. 국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정부와 정부 간에 일어나는 외교인데 네. 공공 외교라는 거는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회사로 치면 PR이라고 할까요? 네. 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걸 이제 정말 민간 외교라고 하겠죠. 네. 우리나라를 알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공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는 공공 외교의 다양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그 부분 중에 볼 수가 볼 수 있겠네요.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공공 외교의 목적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좀 팔로워티라고 하죠. 뒤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나라로 성장을 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또 공공 외교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 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원래 마 대사님이 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네. 마 대사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네, 제 질문지를 오 대사님이 제가 하시는 얘기를 걸로. 네. 하자면요. Follow worthy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가 잘하면은 특별히 우리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우리의 인상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도 많이 따고 월드컵에 나가서 축구도 잘하고 그럼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갖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응원을 할 때도 우리가 너무 막 그냥 딴 나라 선수들은 막 야지를 한다든지 우리가 어디 관광객들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외교를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점수를 깎는 거죠. 네. 공공외교라는 거는 점수를 우리가 똑같이 잘하지만 점수를 거기다 더하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우리를 좋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잠깐 뭐 싸이 음악도 나오고 케이팝 네. 드라마 이런 게 나왔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활용해서 더욱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한다면은 그것이 공공외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데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샐러드, 맛있는 샐러드라고 하면 샐러드 자체 재료가 갖고 있는 신선함도 필요하겠지만 또 훌륭한 드레싱이 가미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맛있는 샐러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일반 외교를 열심히 하더라도 또 우리 국민들이 공공 외교를 열심히 해줌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외교 프로그램 중에 좀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지요, 마 대사님? 제가 공공 외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 하면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저희들이 이 공공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영상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3분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3분짜리를 자기가 만드는데 주제는 뭐냐면 I love Korea because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각자가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내 유튜브 주소가 여기 올렸습니다 라고만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걸 갖고 심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10개국에서 한 1400명이 이렇게 작품을 보내왔는데 그 작품들을 보니까 하나하나를 보니까 아 이게 3분이 3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분이 어떤 경우에는 30시간이 이 투자가 됐을 수도 있고 30일이 투자가 됐을 수도 있던 그런 좋은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게또 있었고 또 다른 퀴즈 온 코리아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온 코리아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게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네. 대사님 설명을 미리 듣고 영상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네. 그 퀴즈 온 코리아는 작년에 23개국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 대사관에서 예선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1등 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 23명이 와서 안동하고 경주에 가서 우리 문화 체험을 일주일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서울의 KBS 이제 공개홀에 와서 퀴즈 대회 결승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이따 우리 보는 이 장면들은 이 마지막 문제 맞히는 사람이 이제 1등을 하는 이제 그런 결승전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행사들 어떻게 치러졌는지 빨리 보고 싶은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터키에서 마요와 교체하는 디자미입니다. 저희는 한국을 알게 된 지 4년 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한국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을 알고 된 다음에 저희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전에는 공통의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자매끼리 감정을 나누지 않았던 두 자매를 저희를 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덕분에 같이 웃는 같이 웃는 같이 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덕분에 문화가 풍부하고 뿌리 깊은 나라 중에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환상적입니다. 한국어, 전통 의상, 전통 음악, 음식, K-pop, 드라마, 그리고 트로트까지 무척 사랑합니다. 한국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성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한국 문화는 노래 시대에서 외쳐진 노래 대회에서 19주년에 옥수하는 노래로 1등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세상에 사랑의 유대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감은 저희와 19주년 사이에 있습니다. 19주년이 행복할 때 저희도 행복하게 되고 19주년이 슬퍼할 때 저희도 슬퍼합니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인 오사카 골든디스크 대상 수상자는 슈퍼주니어!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아주 멀리 살고 있어도 저희는 마음으로 슈퍼주니어를 연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에게 가족이다, 사랑이다, 형제 나라다, 친한 친구다, 행군이다, 희망이다, 행복이다, 웃어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지금 두 분이 못 맞췄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홀카르가 아는 문제가 마침 나와서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자, 과연 홀카르는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자, 촉자를 펴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옆 사람들도 궁금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예. 안 보여줘요. 자, 이것이 들면 화끈해지고, 이것이 나가면 오싹해지고, 이것이 붙으면 엿같이 끈적이고, 이것이 떨어지면 세상이 깜깜하니 정말 묘한 것이여. 호남지방 소교의 한 구절입니다. 붙이기보다 떼기가 더 어려운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야, 붙이기보다는 떼기가 더 어려운 한국인 특유의 정서.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0초 스타트!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 한국인의 아 정말 따뜻한 마음. 자, 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입니다. 정? 정이요? 정. 한국인 특유의 정! 정! 정? 정답입니다! 정답이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또 동료분들이 또 축하해주고 계신데요. 맞아요. 야, 이건 사실 정말 이 정이라는 단어. 결혼하고서 일주일 만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 가지고 갔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결혼 잘했죠.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님께서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대통령님 만나서 엄청 자랑했어요. 우리 애가 이 우승을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대통령님이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셔갖고 그 학생을 그 관저에 초청을 해서 격려를 했다고 해요. 원래 우리 지금 2차 퀴즈 온 코리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하는데 30개국이요. 지난 작년에 23개국이었거든요. 23개국 작년에 했던 나라는 다 빼고 다른 나라 이제 30개국을 우리가 골랐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네, 계시는 우리 대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얘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전 국민이 한국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2차 퀴즈 대회에 참석을 안 시켜주면은 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즈베키스탄 올해도 다 또 참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야,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여기 계신 대학생들의 호응이 대단했을 정도로 이 행사가 굉장히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대사님, 싱가포르에서 지금 싱가포르는 안 나왔잖아요, 영상에. 한국에 대한 생각, 또 이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싱가포르뿐 아니라 저는 아시아 모든 나라의 공통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고요. 대중문화죠, 주로. 그리고 이런 한국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는 거기 싱가포르에 다니는 택시의 한 3분의 2는 한국 자동차입니다. 한국제 자동차.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싱가포르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그 생활 속에서 한국을 항상 접하는 한국의 제품이 됐든 한국의 문화가 됐든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그런 것을 매일매일 접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 분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까 그 우즈베키스탄 분처럼 네. 우리를 알리고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그 인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거기에 말하자면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정부의 그 노력이 항상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세대는 특히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미국 팝송, 미국 영화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영화 미국 팝송을 듣고 자랐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제일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나라가 어딘지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해서 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영화를 봤기 때문인지, 그 나라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나라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에서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생활 태도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이기 때문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공의결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면 그만큼 또 구석구석 파고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싱가포르에 계셨으니까 하나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보다 싱가포르에 대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는 좀 더 수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높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투명성 지표 같은 걸 봤을 때 아시아에서 청렴도 1위가 싱가포르고 또 이 부분 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이런 점들이 공공외교 수행하는데 좀 한계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좀 그런 생각을 듣고 싶네요. 네,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싱가포르는 그런 투명성, 그러니까 부패가 없는 그런 지수에서 아시아에서는 1위고 전 세계에서는 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45위쯤 돼요. 45위도 뭐 전 세계 국가가 192개가, 유엔 회원국만 192개가 있으니까 45개라는 게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낮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렴도도 높고 그런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나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뿐 아니라 회사 뭐 모든 분야에서 부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잘하고 있다, 저는 제가 거기서 대사를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수에서는 우리가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남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은 따라하려고 하고 본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고 남들이 우리를 따라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걸 잘 유지하고 그래야 네. 될 거로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 쭉 정리를 해보자면, 공공외교를 실천하는데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동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련된 뭐 제도나 기반 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마 대사님? 네, 지금 오준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공 외교는 우리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국민 모두가 외교관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외교를 해보겠다, 한국에서 해보겠다 또는 외국에서 해보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47대 1 정도 될 거예요. 아주 높은 경쟁인데 우리가 다섯 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할 때는 그분들이 나가서 외국에서 그러한 공공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사관에서 지원을 같이 하고, 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이제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파 그 스포터스가 많이 왔어요. Friends of MOPA.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청년 공공외교단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대학생 이렇게 합쳐서 약 30명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계획을 짜서 해외에 나가서 또는 한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짜서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또 어떤 그룹이 있느냐 하면은 시니어 공공 외교관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많이 살시면서 경험을 하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공공 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이제 한 20분 정도를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선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경력을 다 쌓으셔서 40년 후에는 시니어 공공외교관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외교 국민들의 참여 직접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기구 또 통로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공공외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개념도 잘 안 잡히고 생소했는데 많이들 알아가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여기 공공외교의 달인 두 분이 계셔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알짜배기 정보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오 대사님께서 그림 그리는 외교관이라고 소개를 받으셨는데 말씀 잠깐 하셨지만 싱가포르 대사 시절에 손수 그린 그림으로 연화장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요. 작품의 훌륭함도 물론이겠지만 그 안에 깃든 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외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협상을 좀 하실 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오 대사님만의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그 이제 제가 그런 제가 그린 유화를 특히 이제 싱가포르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거리라든지 싱가포르에 이런 고유한 문화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런 걸 유화로 그려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한 1,000명 정도에게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 그림에 감명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많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손으로 써서 저는 카드를 보낼 때 제 이름만 쓰지 않고 한 줄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씁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를 네, 담아서 주시는군요. 한 줄이라도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당연히. 그럼요. 천분인데요. 네. 그랬더니 어떤 싱가포르의 유명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답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답을 보내서 저한테 그 대신에 이메일을 길게 썼어요. 네. 아직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서 카드를 보내는 사람이 오늘의 디지털 시대에도 있다는데 자기는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네. 내 그림을 감명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붙여서 더더군다나 그림을 보니까 저는 그 앞에다가는 제가 그림이라고 안 했고요. 카드의 뒷장을 자세히 보시는 분은 Painted by Ambassador 오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를 자세히 보시는 분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앞만 보고 딱 하시는 분은 뭐 그냥 어디서 파는 카드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뒤를 그분은 보시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카드를 보내서 아주 좋았다.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영향 있는 분들이 제 카드를 받고 그걸 또 노티스를 하고 그런다는 게 외교에 도움이 됐겠죠. 네. 그 카드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네. 내년에 그림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년에 금년에요. 금년만. 네, 올해 말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자, 앞서 두 분의 이력서 중에 이번에 마 대사님 국제 탁구 연맹 공인 탁구 국제 심판 자격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탁구 대회에서 심판관으로 활약하시는 모습을 좀 직접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아쉽고요. 심판관 하시고 외교관 하시면. 물론 굉장히 다른 일이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외교관,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외교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람들이 심리가 많이 개입이 되고 또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종합적인 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탁구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고 정확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외교, 심판 똑같이 상대방이 나를 신뢰를 해야지만 외교가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교습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아, 저 외교관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야 서로 문을 엽니다. 심판을 할 때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보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저 사람이 나를 신뢰를 하도록 아주 처음부터 그러한 자세로 압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판정을 제가 내리더라도 그 선수가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이 진정으로 페어하냐 공정하냐 하는 문제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왜? 분명히 이 경우에는 아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시합이 이렇게 막 열기를 뿜어가다가 잘못하면 그 선수한테 엄청나게 큰 그 실망감을 알려줘서 의욕을 저하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또 다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준 대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작년까지 이스라엘에서 대사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공간에 가서 이제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이제 farewell reception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신세졌던 사람들 다 이제 모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티를 한번 합니다. 이제 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돌아가는 이 대사가 마지막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하면 이제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 영어로 하다가 제가 이제 미리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가 영어로 하고 우리 집사람 같이 올라갔어요. 이제 한복을 입고 했어요. 저도 이제 한복을 입고 우리 집사람도 한복을 입고 했는데 제가 영어로 한 패러그래프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히브리 말로 한 패러그래프를 했어요. 또 한 패러그래프 한 패러그래프 그래서 연설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사가 영어로 연설하는 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 히브리 말로 하는 거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 이 박수를 치는데 제한테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전부 쳐다보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박수를 칠 때 막 이렇게 우리 음악회에 가면은 앵콜 치는 박수 있잖아요. 그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거 3년 더 근무하고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죠. 정말 마음을 사는 외교가 무엇인지 오시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잔상을 남겨두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외교의 기본 원칙 아무래도 국익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마다의 자국의 이익을 쭉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외교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양국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마 대사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네. 네. 그 지금 현재 국가 간의 그 외교를 하면서 또 국익을 추구하면서 분명히 이 국가 간에 이렇게 마찰이 이익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은 한중일 이 3국 간에 지금 이제 지역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제 지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커뮤니티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그 문제를 만든 해당자가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공공외교를 통해서 이 3국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간에 그 관계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면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앙금이 조금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외교를
우리나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함께 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외교는 원래는 이제 정부가 정부 대 정부를 하는 거지만 예. 요새는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무슨 정책인지.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정부와 정부 간에 하는 외교가 잘 되려면은 이런 공공외교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과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야 되겠죠.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A라는 나라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 그 A라는 나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우리 정부는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 A라는 나라를 좋아해야 정부도 그 나라하고 관계도 강화시키고 협조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외국이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참 싫어하는데 그 나라 정부가 우리 한국은 진짜 중요한 나라예요. 한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민주국가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민주주의가 많아지고 민주국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아지게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걸어가야 될 길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한국이라는 문화권에 갑자기 들어오게 됐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데 또 공공외교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데 어색함이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그런 점에서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싱가포르는 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런 다른 서로 다른 인종, 그러니까 자연히 종교도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종, 종교. 언어 이런 걸 구사하는 걸 다 인정해주고 그중에 어느 한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로 하면 다른 인종은 그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가 우리의 공용어다 그러면 말레이인이나 인도인은 다 중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했습니다. 네. 영어는 중국어인이나 말레이인이나 인도인이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니까 공평하죠. 그 모든 다른 인종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존중해주고 저는 그런 것을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니까 여러 나라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기보다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분쟁과 분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싸우고 서로 다른 인종들끼리 싸우고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싸움을 많이 하지 않고 분규를 더 줄이려면 자기하고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종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공존하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돼야만 그 세계 평화도 되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다양성의 존중, 남이 자기하고 다르다는 걸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우리도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그런 수용성, 포용성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저는 아직도 우리 뭐랄까 국수주의랄까 우리 것은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조건 우리를 따라야 하고 우리를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 저는 그거는 이런 문화외교라든지 공공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것도 좋지만 남의 것도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잠시 싱가포르에 여행차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도 별로 기죽지 않더라고요. 그 나라 문화 자체가. 그리고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지하철에서 들리니까 그 장면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좀
우리나라랑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니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아쉬운데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 어떤 말씀이시든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대사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준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외교의 기초는 뭐냐?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고 또 2002년에 월드컵도 이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홀짝 제도. 그렇게 해서 뭐 짝수 번호, 홀수 번호 이렇게 하고 줄서기 운동. 쓰레기 버리지 않기, 침 뱉지 않기. 심지어는요, 이거 확인은 안 됐는데 우리 소매치기 있지 않습니까? 소매치기 이 두목들이 다 모여갖고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우리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는 하지 말자.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또 월드컵이 끝나고 그 줄 잘 쓰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그만 흐지부지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국가로 알리고 한국이 친근한 국가로 알리는 거 가서 우리가 문화 공연도 하고 K-POP도 보내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 이게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다. 한국 국민들이 참 친절하고 또 의식이 높다. 시민의식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는 바로 내 자신이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오 대사님께 마지막 마무리 네.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 제가 외교관으로 오래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역시 어떤 분이 과거에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배들 젊은 분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열린 마음의 반대는 닫힌 마음이겠죠.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우리와 다르다,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알으려고 그러고 존중해주고 또 앞으로 하시는 일들도 그런 국제적인 일들 아까 국제기구 설명되는데 국제적인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꼭 우리 뭐 외교부에 들어와서 외교관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국제적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자기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맨날 핸드폰 그 케이스만 만들지 나는 외국에 나가본 일이 없다 한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는 그 핸드폰의 카바가 다른 세계의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거의 카바를 만드는 분하고 같은 시간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미 한국에만 살고 나는 외국에 안 나갈 건데 그래더라도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깥 세계에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시는 동안 제 뒤에 하나의 판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성한 질문들이에요. 식전 행사할 때 대사님께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이 채택되는 분에게는 문화상품권도 상품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도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 대사님 첫 번째 질문 선택해 주실까요? 이거 다 읽어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무작위로 고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뽑아서 저를 주시면 제가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범 학생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한범 학생 어디세요? 아, 바로 앞에 사진 찍고 계신 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공공외교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 학교에 요즘은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죠. 그 외국 학생들하고 그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고 또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도 있고 이제 그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또 다문화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공 외교 바로 우리나라를 아주 매력적인 국가로 알리는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국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신저예요. 끝나고 나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아 근데 오늘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시락도 갈라먹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것이 공공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잠깐 착각을 했어요. 직접 이한범 학생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 그래요? 마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다음 학생부터는 직접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 대사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정기선 학생? 정기선 학생? 네,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께서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아, 나오나요? 굉장히 빽빽하게 아, 네. 적어주셨는데 질문 기억하세요? 네. 네. 아니 역시. 저는 공공외교에 관한 질문 아니었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뭐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 정책 기조가 바뀌잖아요. 그 외교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뀌면은 원래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국가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권이 5년마다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점 목표랄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정책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외교 분야는 제 생각에는 다른 정부의 다른 부처들에 비하면 그다지 정책 기조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어서 잘 지내고 잘 협력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한다. 이거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목표는 어느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든 간에 달라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외교를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냐 하는 강론에 들어가면 정부마다 그 중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달라진 중점을 가지고 외교 목표를 실현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바뀐다 하는 거는 국민들이나 저희 같은 공직자들이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 정부에서 무엇이 중점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집중해가지고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을 이루어내면서 그런 목표들이 하나하나 더 하나하나 다 그 연계를 이루어서
길게 보면 우리가 10년, 20년의 세월 사이에 5년 단위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때 추진했던 그 목표들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보다 잘 살고 보다 강하고 보다 국제사회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훌륭한 답변이 됐나요? 네. 자, 이번에 마 대사님께 또 질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네. 어떤 학생인가 보면요. 김고운 학생. 네. 마이크 받으시고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여외교관이 결혼을 하기가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들어서요. 그게 사실인지 대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자 외교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옛날에요. 저희들이 이제 외교부에 들어올 때 이 외무고시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 시험에서 전부 남학생들만 다 이제 응시를 하고 합격을 했고 제 동기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한 명, 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여학생들이 시험에 붙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가 그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소수의 그 부류의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여학생들을 뽑아줬어요. 성적이 다 안 되더라도. 근데 그 10%가 조금씩 넘어가더니만은 지금은 그 10%뿐만 아니라 20%가 합격이 되고 30%가 합격이 되고 지금 이제 70%까지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붙어요. 남학생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affirmative action 10% 그건 남성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라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여자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결혼하는 문제 생기니까 사귀는 남자친구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외국에 나가고 나는 여기 한국에 있을 테니까 결혼하는 거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좀 모자라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지금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면은요. 여전히 외국에서도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점차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하우스 와이프라고 해서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외국에 나가면은. 그래서 우리들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외교부 내에서 커플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조금 2, 3년 정도 떨어져 살 수도 있으면서 요즘은 워낙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방금방 갔다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스카이프를 이용하면 공짜로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외교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야, 결혼을 못할까 봐 외교부에 들어오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신희진 학생. 네, 가운데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저 반대편 복도입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질문지에 있는 질문 말고 다른 질문으로 해드려도 될까요? 네, 더 궁금한 사항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얼마 오래 있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그래도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의 중국에 관한 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 왔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한국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번 올해 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매번 뉴스를 할 때마다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고 후보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땅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한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제가 아는 대로 해드릴게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읽어보거나 또는 세계사를 읽어보면 중국이라는 존재는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고 크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가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아마 북한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치지 않으니까 북한을 빼고 가장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나 지리적인 이유로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정책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현재는 2차 대전 이후에는 우리 한반도가 분단돼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이후에는 중국은 또 북한의 우방국으로서 한국 전쟁, 6.25 전쟁 중에는 북한을 지원해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우리는 물론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유엔 군들이 우리를 지원하였죠. 그러니까 그런 현대사에서 볼 때 현재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20여 년 전에 수교를 하고 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가장 큰 경제 교류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나라와 외교를 하고 정책을 세우고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고려할 때나 우리와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라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할 때나 또 아까 제주도 얘기도 하셨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외교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 경제적인 관계는 점점 더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강화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외교 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중국과 유지를 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한반도에서 그런 평화를 보장하고 또 앞으로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룬다고 할 목표로 우리가 노력할 때 그런 모든 과정에 중국이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 정책이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잘해 주셔서 질문을 시간이 아직 좀 모자라지만 한 가지씩만 더 받고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지 마 대사님의 마지막 질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수림 학생.
네, 뒤에 계신 학생들께 질문이 많이 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은 학생인데요. 저도 아까 D 학생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네,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는 그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로 짧지만 3주 동안 가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공공외교 이런 거 차원에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근무를 할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작은지, 저는 되게 작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해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그리고 그 오 대사님도 그러니까 불어과를 졸업하셨는데 싱가포르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오 대사님 불어하셨는데 프랑스에 몇 차례 근무하셨는지. 그러면 아프리카에 근무를 하셨는지. 방금 우리 러시아어 공부를 하고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고 러시아에 관심이 많아서 외교부에 들어오면은 그 반드시 러시아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소련이 붕괴되면서 CIS 국가들이 많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들 지금 현재 러시아어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들에도 우리 대사관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근무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교부 장관님은 아니지만은 그 러시아 또는 CIS 국가에서 반드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요. 외교부에 들어서요. 제가 좀 보완을 하면요. 네. 저는 대학교 때는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주로 국제기구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UN이나. 근데 UN은 아까 여기 국제기구 인사 설명할 때 들으셨겠지만 6개 공용어가 있으니까 그중에 러시아어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불어, 뭐 중국어, 러시아어 이런 걸 하는 분들은 UN이나 국제기구의 일을 할 때는 그 자기가 원래 했던 거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같은 그게 다 사용되는 언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외교, 저는 외교부에 들어온 이후에도 스탠퍼드 대학이나 영국에 있는 LSE 대학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어를 사용하는 데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관들은 어떤 한 언어만을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영어를 포함해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하면 물론 러시아에서 일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다른 기회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원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이제 오 대사님께서 마지막 질문,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치형 학생 어디 계신가요? 바로 옆 학생이네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 그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국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지역보다 공공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한 점도 있고 뭐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지역들마다 공공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차이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하고 혹시 마 대사님 보완하실 게 있으면 얘기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공 외교에는 그런 미디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공외교라는 게 뭐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대면해서 직접 만나서 공공외교를 할 수 있지만 요새 같은 시대에 그런 거는 너무 효과가 적으니까 언론 미디어라든지
문화 매체라든지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공공외교에는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그러한 매체들은 모두 선진국에서 더 발달해 있겠죠. 후진국보다는. 그러니까 선진국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 그런데 우리 대중문화가 주로 인기가 좋은 거는 요새는 유럽이나 북미에도 인기가 있지만 그런데보다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문화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 문화외교, 공공외교를 하는데 꼭 반드시 장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공외교는 실상 지금 오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가 많이 퍼져 있는 나라에서는 훨씬 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외교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사람들은 좀 딱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류가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우리 대사님이 어떤 데 착안하셨느냐면은 그 나라 교과서, 지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봤더니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놓은 부분이 한 두 줄 내지 세 줄밖에 안 되더래요. 그것도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선이 많이 잡혀서 생선을 손질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 그게 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그 교과서 바로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한국에 보내와서 얘가 일주일간 이게 투어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 돌아가서 아까 말했던 그 생선 시장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갖다가 싹 없애버리고 그 우리나라 그 IT 공장 최신형 IT 공장 사진으로 집어넣고 한국에는 IT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 줄로 탁 넣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가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총 6명의 학생의 질문을 들어봤어요. 이 6분 학생 문화상품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 마치고요. 오늘 두 분 덕분에 공공외교의 개념도 정리하고 공공외교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아보고 또 전반적인 외교부에 대한 궁금증, 외교관에 대한 궁금증도 들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 나와주신 오준 본부대사님 그리고 마영삼 공공외교 대사님께 감사의 박수 여러분 크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추첨의 시간이 있어요. 대사님들께서 직접 해주실 거라 지금은 무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면서 아까 우리 행사의 막을 열었던 프렌즈 오브 모파 사회자 두 분을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행운의 주인공 추첨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식전에 응모하셨던 이벤트 응모권들이 바로 네,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총 8장을 추첨할 건데요. 세 분께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다섯 분께는 2인 영화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네, 행운의 주인공 추첨은 대사님들께서 함께 하실 거고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저희가 대사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모 상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대사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세요. 네, 대사님 잠시만요. 네. 대사님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실 세 분의 행운의 당첨자분을 뽑아주세요.
네. 한 번에 세 개 뽑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저를 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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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수령을 위해 제가 호명해드리는 세 분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아현 분. 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조민경 씨. 남현 선생님 잠시만 기다리시면 네. 네, 제가. 이종혁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그럼 2인 관람 영화 티켓을 받으실 다섯 분도 함께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영선 대사님 지금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한진 씨 어디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윤한진 씨 안 계신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분 더 추첨을. 김진환 씨 계신가요?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한경재 씨 계신가요? 네. 이인재 씨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이주희 씨 계신가요? 네. 네. 마지막으로 권태호 씨 계신가요? 또 안 그런가요? 네. 그럼 화장실에서 빨리 오라고. 네. 오신 대로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네. 이쪽 앞으로 먼저 네. 이쪽 사이로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문화상품권 받으실 분부터 앞으로 자리해 주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어요? 네. 아직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2인 관람 영화 티켓을 받으실 다섯 분 마영삼 대사님께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오고 계신데.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같이 가. 네. 행운의 당첨자 8분을 모시고 대사님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겠어요? 네.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저도 나오고 싶어서. 네. 저도 질 순 없어요. 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대사님도 다시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대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행운권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대사님들과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자리 무대 위로 네,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대사님들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 끝나고 가는 거야? 끝났네. 근데 어차피 사진 이렇게 찍어서 괜찮을 거래요.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네. 이쪽에서 찍을 거예요. 대사님들은 지금 다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지금 뭐 완전 대박이야. 라이브 모파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지. 이 아수라장에 나가고 있어. 여러분 지금
라이브 무파 생방송으로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쁜 표정을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대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분 네, 첫 번째로 찍으실 분들 먼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뒤로 나와서 두 번째 기회를 노리시면 됩니다. 네. 네, 잠깐만 네, 자리를 비워주시고요. 네. 다음 두 번째 분 사진 찍으실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사님들과 악수할 수 있는 간만의 시간을 이용해서 네, 그런 기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프렌즈 오브 모파와 함께한 외교 톡톡 시즌2. 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외교부 소셜방송 라이브 모파를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외교 톡톡 시즌3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과 같은 외교톡톡 시즌3를 같이 만들어갈 프렌즈 오브 모파 3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기와 달리 3기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더욱더 다양한 활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 챙겨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한재원, 안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즌3에 만나요. 안녕! 안녕! 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